네, 쿠팡이츠의 배달 시간 보장제, 이건 또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배달 커뮤니티에 올라온 쿠팡이츠 배달 시간 보장제 광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도착 시간을 보장한대요, 쿠팡이츠가.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이게 저기 그 쿠팡은 기존에 이제 쿠팡 로켓 배송 쓰시는 분들은 도착 시간 보장제라는 게 있는 걸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쿠팡이 기존에 자기들 이제 물류에서 택배 쪽에서 도착 시간 보장을 하는 것처럼 이츠에서도 이거를 해볼게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다만 이게 그 지금 시범적으로 부산에서만 테스트를 네.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도착 시간 보장 즉 도착 시간을 못 맞추면 자기들이 포인트를 주겠다. 고객한테 네, 5천 네. 점인가 뭐 500 점인가 네. 아무튼 포인트를 준대요. 와우 회원들 네. 포인트를 뭐 그런 포인트. 상황입니다. 아 이거 진짜 그 옛날에 그 도미노 피자 30분 배달제 부활 뭐 이런 거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쿠팡이 이 배달 시간 보장제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간 내에 배달 안 되면 보상하겠다는 거고 이런 압박감에서 라이더들이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대로 추진한다는 건지 사측에 좀 확인을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쿠팡이츠 예, 쪽에 이거는 네. 매우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 이미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 피자 네. 30분 네. 그 도미노 피자 30분 배달 요거는 네. 무려 한 5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회자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30분 시간 맞추려고 가다가 이제 그 당시 청소년 라이더가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던 이런 사건이었던 거고 결국 이것이 이 라이더 배달 노동자를 얼마나 이 쥐어짜는지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시간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법에도 있어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산재를 유발할 만큼의 배달 시간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그렇죠.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안 만들더라고요.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뭐 있어요. 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가 뜨니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로 이제 쿠팡이츠 사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확인을 하였고 쿠팡이츠 사측의 답변은 현재로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에서만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네. 라이더에게는 전혀 시간 압박을 주거나 그것을 안 지켰 뭐 그것이 못 지켜졌다 하여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 라고 그렇군요. 라고 지금 네.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말은 너무 신뢰가 안 됩니다. 예. 그 참 뭐,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네. 아무튼 네. 이 내용을 요 정도로 이제 공유를 네. 하겠다라는 네. 정도로만 이제 회사랑은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네. 이제 이게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얼마나 본격적으로 하지 모든 배달 물량이 다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쨌든 일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회사에서는 라이더한테 시간 압박을 하는 수단이 전혀 없다. 안 한다. 라는 것이 회사의 현재로서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상황에서 분명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참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깝깝한데 이 알고리즘 하나만 바꾸면 노동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회사 네. 입장에서는 이 앱만 그죠. 바꿔버리면 굉장히 핵심적인 서비스를 네. 바꾼다는 건데 확 달라지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뭘 바꾸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이 시간까지는 시간 아빠 안 줄 거야? 안 줘요? 라고 얘기하다가 바로 지금 우리 방송 끝난 이후부터 시간 아빠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앱상에 시간을 띄워놓고 아 당신이 라이더님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1분이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제법되는 고전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명확하잖아. 그렇죠. 아주 네. 고전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냥 머리를 좀 쓴다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업무를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네. 라이더한테 어떤 콜을 이 구교현 라이더, 김지수 라이더한테 어떤 콜을 띄워줄 네. 것인지를 그들이 결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있고 네네. 변수들이 있는 건데 매개 변수들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또 계속 바꾸거든요. 바꿀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착 시간 보장제를 잘 하려면 속도가 빠른 라이더한테 더 콜이 먼저 배정되도록 우선 네네. 배정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개되지도 않고 공개의 의무도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점점 체감상 느껴지죠. 네네 그렇죠. 이 저 속도가 빠른 라이더는 더 좋은 콜을 가져가고 그렇죠. 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천천히 일하는 나는 계속 뭔가 똥콜 똥콜의 콜사에 이게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체감상으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이렇게 되면 매우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또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니 네. 이게 또 제 생각에도 이 쿠팡이츠의 배달 시간 보장제에 간접적이나마 이제 라이더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라이더 생명과 안전을 걸고 이렇게 장사하게 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이게 뭐 현행법상으로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딱 명확하게 뭔가 딱 드러나야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라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회사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더 빠른 서비스, 더 좋은 네. 서비스, 더 편한 서비스를 네.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예.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게 플랫폼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하려면 매주 공부해야 돼. 가게 배달, 매미클럽, 쿠팡이츠 배달 시간 보장제 네. 공부를 해야 돼. 네. 거의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하는 건데요.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새로운 게 자꾸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 고객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우리 라이더들 또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최소한 적어도 네.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예. 공개해라라고 네. 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법을 통해서건 네. 이제 사칙의 교섭을 통해서건 네. 그런 예.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알고리즘을 봐봤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전문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코딩 뭐 이런 건 모르잖아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아무리 그 프로그램 언어를 봐도 알 수가 네.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노동 네. 조건과 관련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네. 공개를 해야 되고 설명해라. 그 부분에 예. 대해서 협상의 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네. 다 기업 회사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들의 영업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만 꽁꽁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이 안전에 우리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은 그렇게까지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 노조를 못 믿겠지 그래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최소한 제3의 기관에라도 검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를 네네. 들면 뭐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이런 공기관이 물론 그분들이 지금 약간 능력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데서 전문가도 막 채용하고 해가지고 네네. 능력을 갖춰서 앞으로 플랫폼이 그렇죠.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네네. 그들이 해야 될 일이야 앞으로는. 그래서 네네.
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실제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제대로 네, 볼 수 네. 있게 해야 된다. 그렇죠.